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삼양식품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삼양식품의 퍼포먼스가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죠? 네, 사실은 뭐 이게 도덕적으로 보면은 이런 수출이 잘 되는 것으로 모든 횡령 혐의나 이런 걸 덮어야 되느냐 하는 한쪽의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그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부인분이 복귀를 하셔서 지금 부회장이 되셔서 지금 그 앞장서서 지금 이끌고 계시죠.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있었는데 뭐 이게 나중에 또 불씨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는 뭐 기본적인 어떤 위험 요인으로 알아두시고 그런 것들이 뭐 그 사실 우리 그 소비자들이나 이런 데 잘 용납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주가가 안 좋았다면은 굉장히 크게 지금 또 불거져 나왔을 거예요. 네. 물론 실형을 안 받고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50억 원 이상의 그 주주돈을 횡령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집행유예로 물러나 있었는데 물러나 있던 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원래 5억 원 이상 횡령을 하면은 취업 제한이 5년이 걸리기 때문에 5년 이내로 복귀를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법무부에서 특별 허가를 내줬어요. 특별 허가를 내준 이유는 경영 성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불닭볶음면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수출에 일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눈 감아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그 지금 요 나온 것을 되돌릴 수는 없겠으나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뭐 지금 뭐 그냥 라면 수출 뭐 이쪽 부분만 보자면은 좋습니다. 뭐 그런 그 CEO나 경영진의 그런 횡령 문제가 불거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이 퍼포먼스가 대단하기 때문에 주가의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난달에 라면 수출 금액이 862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수치고요. 직전 거래월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38%입니다.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곡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급증했죠. 전년 동기 라면 대비 라면 수출 금액이 2020년 3월 달에 42%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니까 2019년 3월 대비 2020년 3월이 42%라는 것이고요. 네. 2021년 3월에는 6%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벌어진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6%를 증가시켰어요. 그리고 3월 달에 동월 최고 수출 금액을 경신했습니다. 수출이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고요. 물론 지금 국가별 수출 금액이 중국이 73, 태국이 51, 미국이 64, 그리고 캐나다는 179, 아랍에미리트는 144. 캐나다와 아랍에미리트가 월등히 올랐고 중국도 증가폭이 계속 올라갔고요.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비중은 57%인데 해외 매출 비중 그 중에서 해외 매출 중에서 80% 이상이 불닭 브랜드에서 탄생합니다. 네. 불닭 볶음면이든 불닭 소스든 거기서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 불닭 볶음면의 성과가 그 횡령 문제를 살렸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뭐 회사에서 팔리는 물건이 잘 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여기서도 사실 이율 배반적으로 접근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지금 워낙 주주 행동주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주주 서한을 보내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내곤 하는데 그것들이 만약에 그 성과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으면은 굉장히 주가의 악영향인 상황일 텐데 워낙에 지금 그 수출 실적이라던가 이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 가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업의 성과가 뭐 회사도 살리고 오너도 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목리가 걱정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거 하나가 이게 또 걱정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화장품이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관광은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자국 내에 그 애국심을 발현시켜가지고 자국 내 제품을 쓰자 해가지고 하여튼 그냥 제 생각에는 사드를 더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뭐 그거 사드 설치했다고 해서 그 뒤로부터 계속 목리 부리고 있어서 지금 한국 그 화장품 업체들이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게 C뷰티의 어떤 제품 품질력이 K뷰티를 글쎄요. 제가 보기엔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다 코스맥스랑 한국콜마에서 원료를 받아다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네. CBT의 어떤 컨셉 브랜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른 거죠. 지금 예를 들어 지금 K뷰티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중국에서 몽니를 굉장히 심하게 버렸죠. 그래서 지금 뭐 퍼펙트 다이어리라던가 그리고 지금 뭐 지금 그 플로라시스 이런 그 중국 C뷰티들이 K뷰티를 눌러버린 데는 중국의 어떤 그런 정책이 있었죠. 중국의 MZ세대들에 해당되는 그 세대들한테 홍보를 엄청나게 했죠. 자국 제품을 소비해야 애국이다라는 그 저기 아래 구호 아래. 그래서 라면이나 이런 식품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퍼포먼스가 가장 좋아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몽니를 거니까 좀 불안하긴 하네요. 지금은 워낙 사실은 화장품보다는 뭐 극초반이긴 한 것 같습니다. 라면 중국에서 라면이 왜냐하면 화장품은 그 우리 K뷰티가 한창 날릴 때 중국의 화장품은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면은 다르거든요. 면은 면이나 만두는 달라요. 면이나 만두는 중국도 오래전부터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면 요리나 만두 요리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화장품이랑은 다른 케이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막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부분이라 뭐 아직 클 부분이 더 많은 거죠. 새싹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데 이건 새싹에 싹을 잘라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지금 그 복귀해서 바로 얼마 뒤에 부회장으로 승격을 해서 지금 이끌고 계신 옛날에 그 남편분의 그 부인이시죠. 김정수 대표랑 지금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좀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맨날 그 앉아있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무슨 자기네들이 굉장히 옛날에 우리 역사책에서 배우던 무슨 저기 같죠. 우리나라가 뭐 볼모로 잡혀가고 머리 조아리고 막 그런 그거예요. 하필이면은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그 사진을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싱하이밍 네. 중국 대사는 거만하게 그 쇼파에 팔을 얹고 앉아 있고요. 그리고 김정수 대표는 손을 모으고 앉아 있어요. 발을 무릎을 그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열받는데 맨날 그 우리 뭐 중국에서 무슨 사건 있으면 초치한다고 하잖아요. 대사관에서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를 불러가지고 항의를 하는데 일본하고 중국 대사가 가장 태도가 불량해요. 근데 이 여기도 보면은 뭐 삼양식품이 요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요청을 했느냐? 지금 중국에서 가장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그러지면 안 되니까 중국에서 또 뭐 이거를 왜 6개월짜리를 우리나라에서는 불닭볶음면이 제품 유통기한 보면 6개월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파는 거는 12개월이어서 왜 이거 6개월이면 다 눅눅해지고 맛없어지는 거를 갖다가 12개월 해갖고 우리나라를 먹이냐 해서 갑자기 먹거리 안전 문제를 들고 나오더니 네. 싱하이민 중국 대사가 아니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중요한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해명하는 또 일을 벌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금 삼양식품은 농심처럼 농심은 그때 저번에 미국에 라면 공장 세웠잖아요. 두 번째 공장. 네. 근데 삼양식품은 현지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 수출을 어디로 하냐면은 항구에서 배로 날라야 돼요. 배로 날르면은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고 배로 날르는 기간만 몇 개월인데 그러면은 그게 6개월로 하면은 배로 가다가 배에서 이미 2개월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수출하는 건 다 유통기한이 12개월입니다. 그거는 저기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동남아, 유럽이 전부 12개월이에요. 근데 중국만 혼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괜히 지금 저기 하니까. 자기네 면 요리 시장이 잠식당할까 봐. 그리고 왜 그게 더 확실하냐면 이 불닭볶음면 갖고만 한 게 아니거든요. 초코파이 갖고도 그러잖아요. 또 네. 초코파이 성분이 한국산 제품과 다르다. 한국산 제품과 다르다는 이유가 바보 같은 이유였어요. 이거 한국 판매 제품에는 코코아 프리퍼레이션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중국의 초코파이에는 코코아 버터 대체물을 함유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거는 번역의 실수예요. 번역의 실수가 아니라 번역이 다른 나라 말이니까 다른 건지 한 거예요. 이 중국 네티즌이. 그래서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가격을 인상했다. 이번에 뭐 오리온이 정으로 가격을 안 올렸다 해서 뭐 밑에 댓글에 뭐 우리 오리온만 먹겠다 이러는데 왜 중국만 올렸냐 또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중국만 올린 게 아니라 작년 9월에 이미 러시아랑 중국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달 거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시점에 대입해가지고 한국은 안 올렸는데 올해 2022년도 들어서 작년에 올린 가격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페이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이렇게 우리나라 그 제품이 잘 팔리다 보니까 K뷰티처럼 깔아 뭉개려고 지금 몽니를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또 하나의 불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만 하지 말고 아까 뭐 아랍에미리트나 캐나다의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아랍이라던가 이 북미 지역을 중국 쪽 그 요쪽 그 치중하는 것만큼 그만큼 비중을 실어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또 K뷰티가 중국에 치중되어 있다가 당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출 다변화를 좀 전략을 취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 BTS 공연에 메인 스폰서로 참여를 했다고요? 네, BTS가 지금 이제 그 공연을 마쳤죠. 며칠 전에요. 네.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는데 아, 라스베가스 정말 여기 그 저기죠. 정말 사람을 도박을 하게 만들죠. 온 거리가 온 그냥 라스베이거스 동네 전체가 공기에서 향수 냄새가 나요. 24시간 거기 공기에다가 가로등에서 향수를 뿌려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흥분해서 미쳐버려요. 그래서 돈을 막 돈지갑이 그냥 열린다니까요. 그냥 거기 가면은. 근데 그런 가운데 거기서 이제 BTS 공연을 하면서 우리 한류 열풍을 소개를 하는 거 이러면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스베가스 그 휘황찬란한 그 조명 아래서 막 향수는 공기에 다 뿌려지고 있지. BTS는 너무 멋있어. 그리고 그럼 BTS가 먹고 뭐 이런 거 즐긴다는 문화가 너무 더, 뭐 물론 더 좋지만 더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어요. 라스베가스는 정말 마약 같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BTS가 8일, 9일하고 15일, 16일 바로 이틀 전에 끝났습니다. 네 번의 대면 콘서트를 했고요.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라스베가스 공연에서 4번 해가지고 62만 관객을 모았으니까 1회 공연당 20만 명 넘게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라스베가스 한정 상품을 파는 팝업 스토어. 그러니까 대면 콘서트의 장점은 비대면 콘서트랑 다르게 여러 가지 이런 굿즈를 팔면서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BTS가 즐겨 먹는다는 한식 메뉴를 파는 레스토랑을 운영했고요. 카페 인 더 시티. 그리고 멤버들의 자필 환영엽서, 포토카드. 이거를 직접 꾸밀 수 있는 BTS 테마 객실을 운영했고 공연 후에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클럽 파티 인 더 시티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그 라스베가스 가면 이제 벨라지오 분수라고 밤에 이제 분수쇼가 펼쳐지죠. 그 벨라지오 호텔 앞에서 그 거기서 이제 BTS 노래에 맞춰서 분수쇼를 기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눈이 횟가닥 돌아가겠죠. 2년 동안 박혀 있다가 거기 이제 벨라지오 분수 앞에서 막 BTS 노래 나오는데 그 조명 아래서 막 반짝이는 분수쇼 막 도레미 분수 해 봐요.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삼양식품이 바로 불닭볶음면 부스를 운영한 거죠. 거기 그래서 이제 불닭볶음면 그 캐릭터 있잖아요. 캐릭터 얼굴을 BTS 얼굴 멤버 얼굴을 다 바꾼 배지를 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불닭볶음면을 시식해 보게 해요. 그래서 삼양식품 이 불닭볶음면 부스에 하루 평균 만 명 이상이 방문하면서 네. 여기서 지금 K-팝과 K-푸드의 어떤 저 콜라보레이션을 제대로 지금 마케팅을 펼쳤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캐나다의 그 굉장히 그 뭐 그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셨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씨앗이 되는 것이죠. 이 BTS 공연을 통해서 여기서 이거를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면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매운맛. 그리고 SNS에 들어가서 BTS와의 공연 그 후기를 올리려고 봤더니 연관 검색어, 연관 해시태그에 전부 불닭볶음면이 떠 있어요. 그리고 불닭볶음면 매운 거 먹는 챌린지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매운 거를 못 먹는다. 못 먹는다 하면은 까르보나라도 있고 매운 거를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한 불닭볶음면도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주 좋은 마케팅이었다. 바로 16일 며칠 전에 끝났기 때문에 이 여파는 이번 연도 내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메인스포로 참여해서 마케팅 뭐 제대로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띠부실 열풍에도 삼양 짱구가 이름을 올렸다고요? 네, 이제는 또 짱구가 없습니다. 지금 편의점에 가서 여기도 있는데 짱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거 오리지널 짱구에만 들어있거든요. 근데 달고나 짱구만 남아 있어요. 달고나 짱구에도 좀 넣어주실래요? 달고나 짱구에는 띠부실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 달고나 짱구만 남아있는데 지금 오리지널 짱구에 띠부실을 넣는데 이거 하필이면 그 띠부실을 만들기 어려워요. 그거 띄었다 붙였다 하는 그 접착력을 그거를 정도를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요즘에 언론에서 거기 회사 많이 찾아갔죠. 거기 대대손손 지금 이어서 아드님이 하고 계시는데 젊은 아드님이 그분한테 계속 물어보잖아요. 기자분이 이거 솔직히 말씀해 주시라고. 이거 솔직히 이거 지금 그 피카츄랑
저기 뮤츠랑 뮤 있잖아요. 그거 되게 안 나오잖아요. 그거. 그거 솔직히 지금 어디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는데 아 자기도 지금 절대 모른다고 그거. 자기도 절대 모르고 그 밤새 생산해가지고 넘기고 있는 건데 근데 그 회사가 삼양 짱구에 들어가는 띠부실도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부족해요. 지금 포켓몬 빵에 들어가는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삼양 짱구에 들어가는 것도 띠부실을 그 회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삼양 짱구가 또 갑자기 대박이에요. 왜냐면 삼양 짱구는 그래도 어디서 구하면 몇 봉지씩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저기 아예 저거는 오픈런을 해야 돼요. 지금 포켓몬 빵은 오픈런을 해서 한 개씩 한 개도 겨우 사요. 지금 트럭 따라다녀가지고 트럭 따라다니는 신문 나왔잖아요. 그 배송기사 트럭 따라다니지 않으면 못 사요. 그래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5%, 전월 대비 90% 급증했습니다. 삼양식품 짱구가 지금 2주일 동안 판 것만 40만 봉다리를 팔았어요. 네. 여기 1탄이 세계여행 시리즈 띠부시 41종 있고요. 2탄이 직업여행 시리즈 띠부시 30종 있고요. 지금 3탄을 준비 중으로 합니다. 77종짜리로. 근데 이제 포켓몬의 거의 버금가는 저 캐릭터잖아요. 짱구는. 이게 좀 아쉽긴 해요. 우리나라 뭐 둘리나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IP가 우리나라 크지 못할까. 어쨌든 일본 거긴 하지만 지금 짱구의 그 스티커 열풍이 포켓몬의 열풍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이제 과자 부분에서도 또 이슈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서 이 그 불닭볶음면과 이 과자 부분에서 짱구가 굉장히 삼양식품의 어떤 그 이끄는 투톱이 된다. 그리고 요거에 발맞춰서 또 하나 이슈가 있죠. 다음 달에 밀양 신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이 네. 해외 수출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분당 800개, 그리고 연으로 따지면 6억 개를 더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달부터는 이제 연 18억 봉다리를 삼양식품이 뽑아낼 수 있는 공장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공장, 미국 현지 공장이나 뭐 거긴 없지만 어쨌든 18억 봉지를 뽑아내가지고 12개월 유통기한으로 해가지고 배로 수출해서 요 수출량의 그 대비를 하는 밀양 최고의 스마트 공장이 지금 다음 달 가동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죠. 뭐 반도체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수요가 많으면은 공장 신증설을 통해 갖고 캐파를 늘려서 대응을 하는 지금 약간 딱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불닭 볶음면에 이어서 이제는 삼양 짱구까지 열풍에 돌면서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